조니 대표는 1958년 인천 출생이시고요. 뉴욕대 회계학과 학사를 거쳐서 KPMG 회계사, 그리고 미국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락 포트폴리오 매니저, 또 도이치 투신운용의 매니징 디렉터, 라자드 자산운용의 매니징 디렉터를 거쳐서 현재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 대표님,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은 좀 따뜻한 얘기가 아닌 제 스토리. 네. 그래서 네. 보니까 거기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한 그런 이제 옛날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예. 네. 저희의 의도를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뭐 네. 많은 방송에 특히나 뭐 지상파의 유명한 프로그램들, 유명한 진행자 또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예능에 나오면은 아, 어떻게 또 저런 경제 얘기, 돈 이야기를 재밌게 펼쳐주실 것인가 이런 부담감이 좀 있으셨을 텐데 오늘은 그런 부담감을 좀 털어내시고. 그렇죠. 특히 제가 고향이 인천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나 오랜만에 이쪽을 네. 내가 와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버스 타고 왔는데 그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올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버스 타고 오셨습니까? 네네. 네. 그것도 일단 네. 좀 의외라고 보실 것도 같아요. 저 정도 자산운용사의 대표면은 운전기사 딸린 그렇죠. 큰 차 아닐까 이런 선입견을 가졌을 텐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그 버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앞에 한 50m 앞에 예. 내리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1200원이면 오는데. 아. 그렇죠? 본격적인 돈 이야기의 출발이고요. 그러네. 네. 1200원이면 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1958년 인천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인천의 어린 시절을 지냈던 그 모습이 어땠을지 궁금한데 기억나시는 거 좀 전해 주시죠. 아, 그렇죠. 저는 이제 굉장히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인천에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동네에.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 게 하루 종일 놀았죠. 아침서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동네에서 놀던. 참 그 놀거리가 네. 별거 없고 뻔한데. 별거 없지만 뭐 흙에서 놀고 뭐 그다음에 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천에는 그 이제 선착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배가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동네 친구들하고 그 선착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 가서 타보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파갖고 또 거기서 또 뭐 이렇게 굶기도 하고 그랬던 게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죠. 근데 우연하게 예. 그 제가 태어난 집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전 너무 놀랬던 건 미국에서 그 선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네. 그 우리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인천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기억이 나죠. 딱히 놀거리도 없고 사실 그때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사교육이라는 게 기껏해야 저 태권도나 주산 요즘에 주판 아는 친구들 없지만 그것도 없을 때 아닙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저 스토리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인천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네.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교육열이 굉장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서울에 가야 된다. 유학 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천에서 저를 데리고 서울에 오셔서 우리 어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가 어디냐. 맹모삼촌지교네.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덕수초등학교라고 그래서 네. 거기에 그 택시 운전사가 내려줘서 거기서 이제 너가 여기 초등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래갖고 집을 이제 전세를 하나 얻어서 저를 거기서 살게 하고 인천에 못 내려오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그 사교육이 엄청났어요. 오히려 그때 엄청.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 그 경기 중학교 가려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사교육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교육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외를 하러 가면 그때부터 성적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가 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제나 금융 공부 사실 그 인천에서 지내실 때만 해도 그런 꿈을 꾸진 않으셨을 테고 전혀 몰랐죠. 예. 전혀
금융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몰랐죠. 어느 무렵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럭키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부도가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래서 그때 돈에 대한 걸 많이 알 수가 있었죠. 네. 돈이 있다가 사라지면 그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돈이 중요하구나 깨닫게 됐고 그다음에 빚이 뭔지 알게 됐고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은행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철이 들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돈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됐죠. 그럼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사실 그 경제나 금융, 뭐 돈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암울하고 암담하고 주저앉거나 좌절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좌절하고 그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어머니가 그 교육을 한 게 사람이 죽는 거 아니면 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게 저희 그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그게 내리에 있어요. 걱정할 거 없다. 다 지나가게 돼 있고 죽는 거는 걱정해야 된다. 죽는 거는 근데 그거 아니고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때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정도의 학벌이면은 어디든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근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처음에 계획은 이제 거기서 졸업하고 이제 남들처럼 취직해서 그냥 평범한 그 라이프를 살고 싶었죠. 연세대학교 그냥 졸업하고 예, 그렇죠. 취직하고. 근데 그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처음에 입사를 해 갖고 저 뒤에까지 가는데 한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라이프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뭐 선배들이나 사회 나간 그 남성들의 이제 모습을 그렇죠. 보니까 조직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위치까지 오르는데 30년을 시간적으로 거. 헌신을 해야 되더라. 그렇죠. 노력이나 뭐 실력엔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하는 라이프는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제 그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게 왜 한 번 사는데 왜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 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그 방법은 지금 있는 거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학교 가서 자퇴를 했죠. 다음 날이요? 다음 그걸 뭐 그냥 뭐 1년 고민하고 졸업을 해보면 마음이 변할까 봐. 정말 결단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결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젊었으니까 무모함이죠. 네, 무모함이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그만두시고 누님한테 먼저 가셨어요? 예,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이제 NIU라는 데를. 저는 이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가서요. 네. 그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가 등록금이 18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난 미국도 좀 비싼 비싸게 했죠. NIU를 이제 입학 그 통지서를 받고 펼쳐 보니까 4,500불인 거예요. 당시에 4,500불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비싼 학교예요. 저 그것도 몰랐어요. 뉴욕 대학교죠? 네, NIU죠. 와. 네. 그래서 이거 뭐 누나가 부자니까 뭐 대주겠지 해서 누나한테 갖다 줬더니 누나가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누나 부잔데 좀 도와달래. 우리 누나는 아니 네가 팔다리 없으면 내가 도와줄게. 와 엄마를 닮으셨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었죠. 아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찾아갔죠. 네. 내가 유학 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등록금이 없다. 네. 그랬더니 또 그 당시는 미국에 이제 여유가 있는 나라라서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라 그래서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더라고요. 그게 네. 그 카운슬러가 그래갖고 다 해결이 됐어요. 등록금은 이제 등록금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생활비가 등록이 그게 해결이 안 됐죠. 기숙사비하고 이제 그런 건 벌어서 했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뭐 안 해본 거 없죠. 뭐 식당에서도 일하고 한인식당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뭐 택시 운전사도 했고 또 택시 운전사까지 네 주유사도 했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따져보니까 한 25개 아르바이트를요? 네네네